킹오마 컴페니로 이렇게 맨 위에 이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ABC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아까 그 파일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시라고, 자세히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전화 그 대화를 할때 발음이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쭉 가시면 제가 Talking about company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제목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F번이 이제 Relative Clause에서 여기 보시면 that 같은 경우가 우리 관계대명사라 쓰이는 거 여러분 많이 하셨죠? 어떻게까지 문법 배울 때 그렇죠? 네, 시험도 보실 때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시게 되면 employee, 자, 피고용인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원이 고객에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Sales Department를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카드가 중요 요소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냐하면 비즈니스 카드에 들어가는 게 이름, 거기에 나의 직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회사 웹사이트, 그거 다 기본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거라 사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 갖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하시고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볼 때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Can you read it to me? Lenora. Lenora? Lenora. I read it. Lenora. Lenora하고 파울라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매우 포멀해요, 인사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다 그런 어떤 다른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거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실 first impressions are really important.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게쭉 읽어보시면 아, 무슨 내용인지를 알수 있게 우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이얼로그에서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의 take a seat 앉으세요라고 권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가 강의록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좋은 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상응되는 용어, 그 부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 상황을 떼다가 상황 1, 상황 2, 상황 3, 그런 다음에 책을 하나 만들 수 있겠더라. 비즈니스용 책. 그래서,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보시게 되면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파울러가 굉장히 뭐 열정적으로 어떤 정보를 설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나오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자 이제 컴퍼니에서 Different Roles of the Company Part 2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셉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매니지먼트 레벨이니까 우리가 상하 구조가 있죠. 하이라키 구조가 있죠. 회사 내에서. 그래서 혹시 내가 회사 내에서 맨 위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중간에 계신 분도 있어. 맨 위에 계신 분 쪽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밑에 계신 분, 뭐 이렇게 딱 차례도 있겠죠. 어디든지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르노라한테 이제 또뭐 알고 싶은 게 뭔지 이제 르노라가 이제 물어볼 게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르노라가 이제 각각의 팀에서 어떤 일을 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상식적으로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는데 약간의 영향을 주는 차이가 있다면은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확고한 아이 컨택 이런 거는 사실 우리랑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빼면은 여러분의 상황을 적용시키면 사실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서가 나오죠. 자,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케팅 부서는 다 아시죠? 그쵸? 우리 이게 마케팅, 애드버타이징, 세일즈, 파이낸스 여기서 각각의 부서.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쳐 보면 이 부서에 관련된 거는 비즈니스 영어 자격 시험이라던가 또는 이제
비서 영어 자격 시험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서 학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여기 꼭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부서가.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공을 이쪽으로 하지 않거나 이 부분을 접하지 못한 분들 전화가 자주 와요. 그 부서 그거 뭐라 그래요? 거기 전무님, 상무님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알던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일스, 파이낸스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페이롤은 쉽게 말하면 그 지불 대장 명부 같은 거죠. 월급이라든가 이런 그 돈을 지불하는 그 명부.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롤. 그래서 there's with the salary and employee hourly rate. 그래서 시간당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명부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휴먼 리소스는 아까 나왔죠. 예, 인사부.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도 나왔죠. 앞에 워드 할 때, 네. 보케블러리 할 때 나왔죠, 그렇죠? 네. 혹시 그 사이에 까먹으신 건 아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파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파트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다른 부서하고 여기는 지금 보면 다른 부서하고들 사이에 어떻게 인터랙션,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거기 보면은 참 여기 보면 이런 예시가 잘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을 보면 밑에가 이해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울러가 예문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흐름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해보면 사실은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파울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서머라이징을 해주면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 파트 세 개는 다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휘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중심적인 건 뭐냐면 모든 어휘는 긍정적인 어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인 어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혹시 질문 없으세요? 여기는 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강의록을 띄웠거든요. 네 혹시 질문 없어요? 네, 나중에 로봇 교수님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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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는 보시게 되면 자, 오버나이징 어 미팅, 자, 오프닝 어 미팅, 핸들링 인터럽션인데요. 자, 이게 미팅을 이제 오버나이징 하는 건데 회의를 주최하기 전에 이거를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 여기랑 좀 다른 방식이긴 했는데 그 보통 비서들이거나 옆에 이제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회의 전문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주관하기 전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시험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비서가 해야 될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미팅을 오버나이징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섹션은 다르긴 해도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한테 그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미국 부대에서 그 평택에 있는 미국 부대에서 비서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회의를 하기 전, 미군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그 다 세팅을 해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회의 밖으로 나가셔서 끝나고 나면 다시 세팅을 처리하신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컴퓨터 설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회의록 남기는 것도 이제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테크놀로지 뭐 차지할 때 머티리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어저스트먼트는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는 작은 변화. 우리는 우리 딱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우리 딱 한 단어는 뭐죠? 네, 조정이나 네 조경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bear with me는 나에게 참을성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patien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reak even은 투자가 되어진 막 우리 말로 딱 이 단어가 어울립니다. 온전치 제가 아니 이게 사전에 나와요. 아니 제가 이거를 아니에요? 본전치 이게 뭐냐면 투자가 되어졌잖아요. 거기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익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본전이네. 이거예요.
네? 어, 네, 맞아요. 그 단어를 습관하다가 그냥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더 재밌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단어 두 개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찍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란 말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본전을 넘어서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udget allotment는 어떤 일에 드는 가능한 비용입니다. 저희 학부 같은 경우도 올해에 들을 만한 비용을 작년도에 비례해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학교가 이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부서별로 또 그렇게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밋 미팅은요, 행정부나 관리자들의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미팅이나 회의에 그 와야 될 사람들을 이제 커미티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컴펜세이트포는 상황을 바로 잡거나 보상을 하거나 보충을 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거 라이팅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그쵸? 라이팅에서 나왔죠. 준하도도 안 나왔어요? 나온 것 같아요. 저렇게 확실히 불안하네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들볼은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웹사이트인데 이게 그 스케줄링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사용해 볼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잘 몰랐는데 이게 자유로운 온라인 일정을 만드는 일종의 웹사이트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은 무언가를 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면 실행하거나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uild tour 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계획되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ive the floor to는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장소. 저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주어졌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ave나 get 둘 중에 하나 가능합니다. everything straight. 항목과 리스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paid off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공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ss conductive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conductive는 발생이 되는 것보다 일이 일어나는 건데 less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vel out은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영영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보니까 같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크게 튀거나 아래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분하게 그래서 레벨 아웃이라고 해서 같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데토리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에 여러분이 여기에 온 거는 맨데토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이거를 하는 게 맨데토리인가요 아닌가요? 맨데토리. 네. 참 많은 상황이에요. 자, 회사에서 하셔야 되는 거 있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거나 야유회를 간다. 멘토링인가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우리 회사는 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 이거. 이거는 멘토링은 아니지만 오세요. 아, 멘토링 돼요. 우리 학생의 부모님이. 네. 자, 그래서 자, 멘토링의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큘러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파티큘러가 특별한 뜻이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퍼티넨트는 토의 주제와 관련된. 이 사실 이거 자체가 뭐뭐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이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토의 주제와 관련된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피닛 하면은 나중을 위해 생각이나 대화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자, 오늘 나중을 위해 생각이나 대화를 저장해 놓기. 나중에 생각해 내가 생각한 거나 어떤 대화했던 것들을 저 녹음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뭔가 킵해 놔야지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센스티브는요, 특별한 시간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영어로 그대로 사용되는 가장 쉬운 우리가 아시죠? 분초를 다투는 왜 1분 1초를 다투는 뭐 이런 말 하죠.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촉박하고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있죠. 너는 1분 1초를 다투는 이 상황에 꼭 이거를 먹어야 되겠니?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자, 1분 1초를 다투는 이 상황에 꼭 그거를 지금 해야 되겠니? 뭐 이런 거.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 굉장히 구타인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자, 그 다음에 underprivileged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덜 가진, 요거 때문이에요. 덜 가지는 게 붙은 거는 뭐 때문인가요? 바로 언더 때문이에요. 여기 뒤에서 로봇 교수님 자기래요. 저보다 키도 큰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ithout, further, 아주 하면은 자, 더 고생 없이인데 이게 딱 얘기하면 뭐냐면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몇 단어들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듣기 연습하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자, 미팅을 오버나이즈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매니저는 계획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계획할 때 참여자들이 시간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요. 그리고 미팅은 빠져도 피드백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리사가 파울라의 사무실 앞에서 You wanted to see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의록에 보시면 이게 포죠? 그쵸?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록에 보시면 요거를 제가 타이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놓은 거에 보시면 아니 뭐 표시를 제가 막 내놓는데 그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타이틀 밑에 그 강의록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막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황이에요. 미팅을 오버나이즈하는 상황.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주로 현재와 만료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문법들이 많이 나왔죠? 관계, 예. 왜냐하면 문법이 왜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문법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Doodle4은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줄여주는 유용한 웹사이트라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핸드아웃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그런 게 있구나. 네, 유용한 사이트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보시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파울라가 미팅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되었는지 묻고요. 리사는 계획을 하는 데서 잘 해왔는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의 목적들을 위해서 리사가 그녀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기술들, 여기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테크놀로지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라가 리사의 준비들을 지금 이 사람이 매니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사는 이 사람이 제안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그게 리사가 내가 직원이 된 입장에서 이 미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말하는 요 분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여러분이 그냥 미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미팅의 의무라고 모두에게 또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미팅을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사가 모두에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미팅이 중요하다고 모두에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미팅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파울라가 그녀의 해석은 그녀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되었는데 결국은 그 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파울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명사 ing 또는 ed가 되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 요 ing 쓰는 예문은 제가 기억하기에 강의록에 I saw a baby crying 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ed 예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강의록에 제가 강의록에 I saw the man pushed. 네.
그러면 그 남자가 윌림을 이렇게 당하는 거죠. 좀더 자세하게 되면 by, 뭐, another m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법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한테 나오는 게 subjunctive 문제에서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so, 여기가 문법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so that은 in order to와 비슷한데 예시문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강의록에 보니까. 근데 쉽게 말해 차이점이 좀 있어요. in order to와 so that의 차이점이 뭘까요? 의미는 똑같아요. 차이점. 네. in order to 다음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오면서 쭉 이어지면 되는데 so that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간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리사하고 파울러가 미팅을 위한 자료를 얘기하는데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자료를 준비할 때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울러가 우선적인 안건에 대해서 리사에게 제안을 하고 각 중요한 주제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팅을 할 때도 그냥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미팅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을 조직하기에 유용한 조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의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유용한 조언들 해갖고 useful tips for organizing a meeting이라고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유용한 표현들 make it. 보통 우리가 시간 정하자 만나기 때 몇 시로 시간 정하자 할 때도 make it을 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때 일이 되게 쓰고 그 다음에 otherwise 또 그런 표현들 나와 있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andling interruption은 뭐냐면요. 자, 파울러가 모든 사람에게 참석해줘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미팅을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여기 저는 근데 시작할 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이팅은 왜 라이팅보다 많이 오신 거예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자, 그 다음에 왜 미팅의 내용들이 중요한지. 자, 이거는 시험 때문이니까 중요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사가 파울러를 준비시켰어요. 근데 하면 안 된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상황이 뭐냐면요. 그 리사가 파울러를 이렇게 인터럽트 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안 되고 조용한 태도를 보여야 된대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매너가 여기 나옵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요거만 뜬금없이 딱 해석됐으니까 좀 이해가 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인터럽트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모두 교수님 저 인터럽트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조용히 저렇게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여기 이제 유용한 표현들은 looks like나 that 이런 것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시험을 내면 뭐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맞는 거 아닌 거 그러면 거기에 유용한 표현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 이런 상황에는 이런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이런 문법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시는 거죠.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 꼭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조금 더 권하고 싶은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내용 밑에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좋은 게 아 제가 예전에 무역회사 다닐 때 내가 좀 더 알았으면 좀 더 부드럽게 미팅을 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또 제 방식대로 말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여러분한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거 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혹시 이거 강의록이 없었죠? 여러분 이거 공부하셨나요? 내가 제가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디시전 메이킹은 있는데 프로블럼 솔빙 파트가 없는 거예요 강의록에. 여러분 강의록에 있나요? 제 강의록에 없어요. 제가 강의록. Is it right? This part is. 엄마한테 내가 할 때마다 오아이오가 빠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라이팅 파트 쪽에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갖고 요청을 했어요. 넣어달라고 내용을. 그랬더니 거기에 박 교수님이 눈도 못 뜬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한번 열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 솔빙은 없어서 그냥 여기 시점 메이킹 파트 있는 부분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면 accommodate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회전 타임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자, 뭔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에어페어, 한 개인이 지불하는 항공요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이 내는 게 에어페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좀 저기 영어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지컷은 무언가를 위해 확보되어지는 돈을 줄이는 거.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가장 쉬운 한국말은 딱 예산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 딱 정해지는데 그걸 깎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에 받은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그 얘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지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돈을 확보하거나 저축하는 건데 여러분 요 포 있죠? 포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뭐를 위해서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케이터러. 네. 자, 파티나 모임에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공이나 이런 뭐 또 이런 것도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케이터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컷백. 어떤 것에 대한 양이나 수를 줄이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백이라는 단어, 컷이라는 단어 자체가 늘리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븐 아웃. 자, 이분이 보통 우리가 평평한 고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되거나 만드는 거니까 어떤 수준이 되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고요. 자, 익스펜스는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비용인데 무언가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의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펀드레이저는 라이팅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모금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어요. 인플멘트. 그쵸? 생각나세요? 네. 네, 그래서 관심, 뭐 감탄,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쿼터라는 단어 많이 쓰죠? 쿼터. 네, 분기. 여러분 회사에서도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3개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보통 4분기로 하죠. 네. 네. 그러면은 몇 개월이 되나요? 한 번에? 3개월. 3개월. 네. 이런 건 시험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러는 자, 우편 시스템을 통하여 보내어지는 광고. 보통 많은 양에서 이제 보여지겠죠. 보내어지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마일리지 갖고 계시죠? 우리식으로 하면 주행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하시는 마일리지 쌓이는 거. 자, 교통수단으로 여러 마일을 이동하는 거리인데 바로 마일리지 주행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킹 스페이스는 자동차가 주차되어지는 장소. 자, 포트폴리오는 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물의 대표적인 것들인 서류나 일의 집합체. 자, 이거는 사실 딱 보면 뭔지는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한국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로의 의미가 맞는지 짝이 맞는지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묘한 게 영어가 내가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다가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씩 꽁꽁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샌드아웃은 많은 다른 사람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에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뮬레이션은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 그래서 조건이나 약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제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나 약정. 이거는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익스펜시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 주로 고용, 이게 이제 임플로이어, 고용주에 의해서 상환되어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트래블 익스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tilize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뭐, 우리가 말할 때는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특별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 알아두세요. 자, 이제 저기 사용되어지는 건 아닌가요? Expense report right. And say it was like Beckmalen, and then you come back and oh, Ocean Island, you don't know.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먼저 돈을 주면 그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한전에서 써야 되는 지금 카드 주잖아요. 그 한전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는 이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되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것만 보게 되면은 아까 준하군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일을 수행하기 위한 말보다는 일을 해놓고 과로를 해놓고 출장 출입이라 비즈니스 출입이라고 이런 말에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도 수월하셨을 거고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상환되어지는 돈이라기보다는 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돈이 남으면 회사에 반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입사원 시절에는 그래서 아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겨갖고 와서 딴 거 샀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장 갈 때는 막 썼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동료에게 이렇게 뭐 비를 내린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 개념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네. 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일이라는 말보다는 트래블 익스펜스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는 말보다는 업무 수행차 이동해야 되는 출장의 업무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네.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출장비. 네, 좋습니다. 출장비.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여긴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 이제 클리어 해주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참 여러분 요거 고치셔야 돼요. 요거. 요거는 impressive 해주시고, implement는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듣기 연습하는 과정을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여기 보면, 인물이 네 사람이 나와요, 상황에. 그래서 제가 이 네 사람이 회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개최하고요. 자, 이거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울라가 간단하게 인사를 했고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미팅의 무엇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미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향을 주는 몇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는 결정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팅은 보통 사교적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록에는 소셜이라고 나옵니다. 소셜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기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업무에 임하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한 시간 안에서 끝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절차를 얘기해 주는 거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필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얘기를 하면서 끌어내는지에 대한 그 대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하면 가능하면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게 또 여기에 매너예요. 디시전 메이킹이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말할 수가 없죠. 모두에게 조금씩 말을 해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모두의 의견이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기 부분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문법이 if가 들어가죠. 결국은 조건인 거죠. 왜 그러냐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어떻죠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조건절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지문하고 이 이거 어떻게 읽나요? How do we call this?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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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Archie. A-R-C-H-I-E. Archie. No, it's Archie. Is it Archie? Yeah. Archie.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구조예요. 자, 여러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First, second, finally. 이런 식의 과정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강의록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절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록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조건절을 문법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first 어떻고 second 어떻고 finally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 그 부분도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실 때 찬성과 반대편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이용해서 여러분이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 이제 그런 게 여기에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은 라이팅에서는 하이픈을 좀 자세하게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뭐 seven year old boy 했을 때 seven hyphen year hyphen old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이픈을 사용해서 명사
결합한다라는 예시도 쭉 나와 있더라고요. 법들이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서 모금을 행사할 건지 결정을 하고 표현은 우두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자 강의 보게 보시면 제가 받은 강의록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비슷하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두 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미리 공부를 하셨다면 부드럽게 네, 소프트하게 캔하고 푸드도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뭐죠? 다 소프트하게 말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똑같이 밀자리에 우두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좀 더 소프트하게 말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강하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겠죠?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두 명의 직원은 어떻게 고용할 건지라는 대한 내용들이 좀 뒷부분에 또 나와요. 두 번째 파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문법 요소는 가주어 it을 사용하더라고요. It's good to see, 블라블라블라, it's good to, 블라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그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쓸 때 요 문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수월하고 그 표현에 조금 더 신빙성이나 어떤 진정성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표현을 할 때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문법을 이용해서 그 상황에 영어를 표현했을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이 매끄럽게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이해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주어를 사용한다는 거, 우두를 사용하는 방법, 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6에요, 이제. 자, talking about a product. 자, 사실 여기 지금 앞부분에는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problem solving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에는 나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솔빙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6를 보겠습니다. Talking about product, describing groups and chart입니다. 자. 에드먼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단어 뭐가 있죠? 즉시. 얘가 동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거예요. 정해져 있고 미리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치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제 awareness는 자, 세상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할 때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거죠. 자각하고 있는 거. 그게 awarenes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ack off는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탠백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고민 많이 했어요. 바그레프 서로 다른 양을 비교하고 보여주기 위해 다른 높이의 좁은 기둥을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아니 영어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컨시스턴트는 같은 방법에서 자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onsistent. 그 다음에 cut into는 어떤 과정에 끼어, 이거는 cut. 자르는 거죠. 그리고 into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끼어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dramatic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그 다음에 expand는 크기나 범위, 양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fluctuation은 어떤 수준이나 힘 또는 가치를 빈번하게 변화시키는 건데 요거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게 요 단어가 딱 있죠. 변동, 파동. 네, 그래서 여기 뒤에서 오미아언님이 이렇게 가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근데 저쪽은 부드럽게 가는데 저를 좀 뻣뻣하게 가는가요? 네, 그래서 변동, 파동. 자, 그 다음에 get in touch는 사실 이 get in touch는 누군가 의사소통하니까 계속 연락하고 유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알아주시면 되고요. impress. 아까 impress, 그 아까 그거는 그 impress 이거랑 impressing 이거랑 같은 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군가를 하여금 감탄과 관심을 느끼게 근데 아까 하면서도 제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제가 근데 여러분이 아마 아직 저도 이상한데 하면서도 일단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군가를 하려고 감탄과 관심을 느끼게 하는 거, 인프레스입니다. 인상을 주는 거죠. 좋은 인상을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트리깅은 극도로 흥미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극도로. 그러니까 그냥 익스트림, 거기에 보면 단어가 익스트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극적으로 느끼는 거.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무언가를 구분짓거나 설명하기에 부착되어지는 종이처럼, 우리 가장 쉬운 말 뭐가 있죠? 라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자, 세탁소에서 라벨을 뽑으시고요. 많이 붙이고 다니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즈드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바꾸는 거. 특별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그러니까 개인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맞춘다고 하죠? 커스터마이즈드. 그러면 우리가 그 커스터마이즈드를 중에서도 개개인에게 맞추기 위해서 퍼스널라이즈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뜻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파이 차트 아시죠? 네. 네. 자, 전체 부분에서 다른 양의 정도를 보여주며 분리되어진 원형으로 된 차트인데 잘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트는 시간과 과정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게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정책.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는 미래에 무언가가 발생할 가능성인 걸 전망하는 겁니다. 예측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래티직은 아까 스트래티지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지금은 형용사죠. 그래서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나 유익한 것, 그러니까 전략적인 겁니다. 이거는 전략은 우리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스트래티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a look at은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보는 거. 교실 수업 영어를 쓸 때부터 look at me보다는 take a look at me를 좀 많이 써요. 이게 조금 더 뭐냐면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보는 거. 노래 가사도 있죠. 노래는 못하고 제가 테이크 룩, 그게 머라이어 캐리 노래 중에 네. 가사 중에 이 저한테 테이크 룩캠이 나오게 저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룩캠이보다 훨씬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봐달라고 그게 이제 바로 테이크 룩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는 누군가를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트랜스포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네. 자, 듣기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되는데 1, 위크 1에 제가 1, 2, 3, 4, 5, 6 해드린 것처럼 각 위크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리스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쭉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자, 회사의 대표로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레프레젠테이티브는 당신이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답해야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상세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요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자, 요게를 제가 아이 컨택, 바디 랭귀지, 제스처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웃길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영어로 넣어놨어요. 요건 다 이해되시죠? 예, 끝에 있는 두 단어는 이해라는 거에 똑같이 같은 의미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전화 영어가 제일 힘든 영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눈도 모르고 눈빛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리는 주로 목소리의 어떤 그런 정도만 갖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전화로 대하려면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볼 수가 없고요. 또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목소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열정을 보여줄까요? 아니 이러다 갑자기 고객이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열정, 열정은 중요해요. 긍정적인 열정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전화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대요.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아, 요거는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어디가 콜센터에 전화 걸었을 때 가장 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받은 전화 응대가 나한테 마음에 들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한 전화 응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품을 사는 거에 결정을 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전화 교환원은 전화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연결을 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아까도 고객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영업부나 이렇게 돌려준다 했죠. 전화를.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받는 데에서 다시 담당 부서. 뭐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어제 어떤 걸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 그러면 해당 부서를 전화드리겠습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표현들도 polite expressions라고 해서 저희 강의록 밑에 나와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 4개가 5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한 이유를 말할 때 간단하고 요점적이어야 돼요. 투더 포인트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포인트를 잡아서 아주 신빙성 있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의 그 목소리도 작용을 좀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잘 우리가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소리 연습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한 이유를 말할 때 간단하고 요점,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평상시에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공손하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을 때 I was wondering if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용한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은 그 비즈니스 상황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좀 더 매끄럽게 이끌 수 있다는 정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덜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less direct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by도 사용해 주시고 해서 이런 표현들을 읽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예시들이 거기 강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강압적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욱 자세하게 시작을 하고, 그 두 번째 파트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시작하고 제품을 소개하는데요. 이때는 that을 사용하고 문장에서 종속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that은 아까 아파트에 있었던 관계에 대해 관계 사정 있죠. 그거랑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자세하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제품을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제품을 아는데 이 제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자, 저기서처럼 자세하게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that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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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that을 사용해서 문장에서 종속조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얘만 갖고도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얘는 여기에다가 붙여줘서 얘를 꾸며주는 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속한다고 해서 종속절이라는 내용이 그 문법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어는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록 문장이 길어지죠. 근데 문장이 길어질 때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신호 어부가 있어요. 그 신호 어부가 이런 관계사절 또는 접속사 이런 것들이 붙어야만 문장이 길어지죠. 전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 그 문장 길어지게 하는 최소 단위는 전치사. 주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계속 붙을 수 있죠. 그러다가 그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저런 대시라던가 필요한 어부를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세하게 시작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대세 사용한다는 언급을 해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보낼 것을 제안한대요. 그리고 또는 상대방이 거절한다 해도 입장을 설명하고 그것이 대화를 망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요약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꼭 계속 연락할 것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하더라도 대화를 망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에도 계속 연락할 것임을 말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 상황을 오한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영어로 내가 상대방한테 어필했을 때 이 과정 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을 한다는 말 중요하긴 했어요. 항상 이렇게 일정을 짜놓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expand your portfolio라던가 get in touch with you again이라던가 여기서 왜 전화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저희 강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전화했는지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약속한 사람에 대한 표현과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현과 달라지죠. 그런 상황처럼 여기도 비즈니스 상황에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단어들을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 이제 그래프하고 차트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영어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죠? 데이터의 시각적인 표현. 그렇죠? 그리고 저도 논문 쓸 때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그러더니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만 넣었죠.
그리고 테이블만 넣었더니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여기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네 이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버전이 엄청나게 자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특히 제가 볼 때는 회사 같은 데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1년 결산 보고를 할 때 저는 해외 영업 에이전트 역할을 했는데 제가 관리하는 바이어들한테 제가 얼마큼 이제 물건을 수급했는지 중간에 세주고 이익을 냈는지를 할 때 이게 연간 보여주는 거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막대는 판매를 보여주고 단순 막대는 하나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 차트는 퍼센트를 보여주고요. 줄 그래프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일정 기간 데이터. 그 다음에 각 형태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은 어차피 회사 내에서 기본적으로 쓰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위주라든가 또 누가 옆에서 피드백을 주면 만드셨던 건데 이거를 보므로 인해서 아 이게 좋구나라는 거는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유용한 표현들은 제가 강의록을 참조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figure out은 문제와 같은 무언가를 위해 답이나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고요. 가이던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뭐냐? 가이던스는 그야말로 안내해 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는 창고 같은 어떤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물건 목록 또는 특정 건물 거기 보면 저희 그 강의록에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특정 건물에 있는 물품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period of time은 구체적인 시간의 정도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projected는 미래에 있어서 계획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reminder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 어떤 그 저거를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연두색 텀블러를 볼 때마다 슈렉이 생각나요. 그러면 저거가 리마인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개념을 잡죠. 다음에 자, retirement account는 퇴직 후에 사용한 돈을 따로 두는 계획인데 그게 바로 퇴직 예금입니다. 여러분 퇴직 예금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도 있으면 여러분 안 하세요? 국민연금 아니 회사에서 하는 거 있죠. 회사에서 주는 거. 네. 자, 그다음에 자, RSVP는 초대에 대한 응답, 초대되어진 손님에게 참석 여부를 묻기에 사용한 이게 불어의 속말이에요. 전 못 읽어요. 그래서 네, 다시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자, 불어에서 온 건데 이렇게 전 못 읽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초대에 대한 응답과 초대되어진 손님에게 참석 여부를 묻기에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savings는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돈 그냥 은행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저쪽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어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타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고 가장 그 필요한 때에 발생하는 거죠. 타임리, 제때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두 완성되어야 할 것들을 리스트 해야 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메모하시죠? 아니면 인터넷을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되는 거고요. 자, 메뉴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자, 듣기 연습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쭉 같은 내용으로 한번 과정을 훑어보시면 되고요. 자, 투두 리스트는 해야 할 것의 리스트고요. 자, 해야 할 것을 조사하고 이제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직원이 됐습니다. 자, 내 포지션이 이러이러 A라는 포지션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에 맞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고 알아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항목들을 리스트해서 항목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을 리스트할 때 여러분이 톤은 높이고 목소리는 낮추고 말하는 어조라고 문장에서 내리는 어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목소리 톤이 좀 저는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평상시도 커요.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톤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조절을 해볼까 하는데 자꾸 까먹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저도 모르게 세게 말하면 무섭대요. 그래서 좀 살살 말해볼까. 자, 여기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의 다음, 여기 해야 할 것을 정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를 이동하는데 이제 뭐 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준 거예요. 이거는 보고맨차 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화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명령적 문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구나 제안을 하기 위해서 또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블 체크를 하는 게 여기 용어가 굵게 이게 그 굵게 볼리체로 돼가지고 강의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만 지금 리스트를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표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표현이 이 강의의 장점을 제가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예시가 많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 쓰면 참 어떻게 쓰면 좋을 거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케팅 파트 2 부분이 제가 여기 위에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상자는 테이블은 여기 3이 되는 겁니다. 마케팅 파트 3 부분. 세 번째 부분.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도 뭐 리마인더라던가 타임이라던가 데드라인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많은 표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야 할 리스트에서 지난 몇 가지 사항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공급이 명령 문장을 사용으로서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 그것들을 말을 사용하는 주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게 강의록에 어떤 부분이냐면요. 강의록의 3부분에 보면 그 파울라하고 리사가 지난 몇 가지 사항들을 해야 할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리스트 아까 적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지난 거 몇 가지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공급들이 필요한지 그 어떤 그 아 네 아 여기다가 여러분 성함하고 네 그거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명령적인 문장들을 사용해서 그 보충되어 줄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때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다른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의 경우가 명령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팀을 위해서 이제 주문을 살펴보고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흐름에 나와 있고요. 사용 어휘들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때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뭘 맞춰야 되죠? 우리가 명령하는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주문서가 들어가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더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동사 어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스타트입니다. 자, 상황에 사용되어야 되는 새로운 어휘를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들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 글을 보진 않았는데 강의로부터 이 부분이 듣기로 안 나왔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상황, 그러니까 요 상황에 필요한 어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정부문에게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충고를 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부문이 리사가 주식시장 그리고 은퇴자금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도 질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은퇴를 원하는 시점에 상당한 양이 된다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모이게 해서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나요? 왜? 잊지 않나요? 이게요, 은퇴를, 이게 뭐냐면요, 그, 파울라가 만약에 일찍 시작하면 돈 저축하는 걸. 그러니까 돈 저축하는 걸.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돈을, 저축을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하면, 많은 돈을 빨리빨리 할 필요 없이, 일찍 시작하면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늦게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겠죠? 앞에가 반전이었어요. 아이고, 요거 부분도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돈을 투자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약간의 어떤 리사가 약간 의심을 보여준대요. 이게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소개와 변화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뱉어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소개와 변화가 됐을 때 하는 것들,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모어는 뭐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가 하냐는 마찬가지겠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많이 쌓인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점점 더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배려하게 이런 요 상황에서는 요 표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 스피킹의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이에요. 제가 요거 마지막에 보시면 more than 하고 adjective 해가지고 형용사 나왔거든요. more than happy 뭐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요 단어 하나로 했는데 보시게 되면 요것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more than은 뒤에 명사만 나오면 over라는 단어 하나로 뭐만 이상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most likely, more than happy, more than welcome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에 어떻게 생각할까 합니다. 제가 라이팅에도 넣었어요. 자, 그 무엇보다도요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제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라이팅 쪽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의들을 보시면 이게 항상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오가를 설명해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6주 차인데 보시면 talking about a product part거든요. 그러면 A, B는 상황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작은 로마 숫자 1, 2, 3, 4는 그 상황에 맞는 표현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구성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쭉 이렇게 훑어보실 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막 이론을 외우는 것처럼 외울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고 아 밑에 이런 내용의 이해가 있구나. 아 이런 상황은 이렇게 표현입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이제 그래도 단어는 외우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된 부분은